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일단은 제가 하는 말에 맞는 것은 맞다, 아닌 것은 아니다.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고요. 일단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. 혹시 최근에 상가집 갔다 오신 데가 있어요? 아, 예.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요. 여기 갔다 왔습니다. 그 자리에서 즉사한가요? 예, 교통사고로 갑자기. 네. 예, 즉사한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은, 뭐가 문제냐면은, 본인은 지금 이제 뭐 하는 일이 안 풀려서 뭐 금전적 고력이 있어서 뭐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거보다는요, 상문의 기운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어와요. 상문의 기운이라는 거는 상갓집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꿈자리가 사납고 그걸 우리가 우리 세계에서는 뭐냐면 주당이라 그래요. 주당. 지금 본인이 딱 주당살에 걸려 있어. 그 친구 상문을 치르고 상을 치르고 나서부터 그 친구가 많이 많이 친한 친구예요? 예, 많이 치렸죠. 지금 이제 몸안 아파요? 예, 몸이 계속 아파서 병원 다녀왔죠. 주당에 걸리신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풀어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. 그 주당살이 걸리게 되면 우리가 자리 보전하고 눕거든요. 병원에서는 어떤 약 처방을 한다도 그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습니다. 말 그대로 이건 귀신병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괜찮,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든 힘들긴 하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뭐 괜찮습니다. 아직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도가 되게 심해요. 처음에 이렇게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는 가면 갈수록 몸이 많이 힘들고 지치실 건데. 예, 맞습니다. 두통만 있다가 나중에 이제 호흡곤란 이쪽도 좀 그치. 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풀어내야 되는 방법이고 예. 풀어내셔야지 내 몸이 개운해지면서 이걸 벗어날 수가 있어요. 거기다가 꿈자리도 굉장히 사나워져요. 그러니까 잠을 자더라도 잠을 잔것 같지가 않고 굉장히 힘들어요, 꿈자리가. 최근에 또 친구가 꿈에 나타나서 울더라고요. 왜 오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울기만 하고. 그러니까 저도 그게 불안한 거지. 얘가 원한이 있어서 우는 건가 아니고 이유를 모르겠어. 근데 이 친구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산 친구거든요. 남들 잠잘 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야 되고 부모의 받침도 없이 혼자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산 친구예요. 근데 빚 한번 제대로 보질 못하고 갑작스럽게 비명 행사를 했으니 내 친구 자체도 한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그렇지 않아요? 한 때문에요? 열심히 살았는데 좀 빚을 벌 만하니까 죽은 것 그렇죠.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빚도 보기 전에 이 친구는 죽어버렸어요. 네, 그러니까 이승에 대한 미련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이 친구가 본인과 정말 절친이기도 하고 정말 좋아해서 내 곁을 맴도는 것도 없잖아요. 있지만 그 상갓집을 갔다 오셨잖아요. 그러면 그 상갓집에는 저승 사자가 오겠죠. 그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. 근데 내 수가 안 좋단 말이야. 나도 올해 운수 자체가 불기라고 안 좋은 게 있다 보니까는 그 상군의 사자들도 넘나 보고 나한테 찾아드는 거예요. 그래서 상가집에 가면 또 음식을 먹게 되죠. 그 음식 끝에 또 탈이 나는 거야. 그게 본인한테 지금 이제 들어버렸다고. 그래서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면 올해는 상가집 절대 가지 마세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운수에서 주당살이 들어있게 되면은 내가 그게 걸리는 거야. 내한테 타버리는 거야. 작년에 올해 이게 들어있을 했단 말이야. 근데 본인이 상갓집을 갔다 온 것도 작년과 올해 넘어오면서 갔을 거예요. 친구 언제 돌아가셨어요? 그렇죠. 올 초쯤 되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구정 전후로 해서 작년에서 올해 양력으로 하면 올해에서 작년 넘어오는 시기 이 시기 때 들어서면서 본인이 타고 내가 몸져 눕는 형국이 올해 구정 지나면서부터 또 들어있을 겁니다.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이 일이 안 풀리는 건 또 아니거든요. 직장 그렇죠. 다니면서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가정사에 지금 현재 우환이 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극히 평범하신 것 같고 특별히 없어요. 예. 근데 내 건강 건강 문제 말고는 문제가 될게 없는데 본인이 지금 오신 것도 그거야 아니에요? 네 맞습니다. 예, 친구가 죽어서 내가 불안한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내 몸수 일수가 지금 현재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왜 이런 나 걱정도 되고 친구 돌아가시는 이후부터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만신 찾았다면서 묻는 사람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? 기회가 돼서 이렇게 찾아오고 인연이 돼서 맞지만은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예요. 간단해요, 이 집은. 이것만 걷어내고 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걸 걷어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힘든 올해를 힘들게 보내실 수도 있고요. 자리 보전하고 누울 수도 있습니다. 그만큼 상문 주당살이 무섭습니다. 아시겠어요? 근데 그 친구가 울은 거는 예. 그 저한테 혹시 무슨 일이 닥칠 걸 알고 울어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억울해서 운 건지 둘 다예요. 아, 둘, 다. 둘 다예요. 나한테 그런 기운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나한테 찾아올 수가 있었고 찾아왔는데 본인도 주당살이 걸려 있고 상문에 사자들이 넘나 보고 음식 끝에 이제 주당살이 넘어져서 내 몸수 일수가 불편하게 생겼으니 친구가
많이 걱정도 되기도 하면서. 제 걱정. 그렇죠. 걱정도 되기도 하면서 또 나한테 그만큼 한이라든지 푸념을 하는 것. 수 있어요. 있고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원래라면은 본인이 뭐 내가 이렇게 운대가 안 좋아서 조상선에 걸렸으니까 친구를 위해서 한번 빌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. 그렇지 않고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당살이라도 걷어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아시겠어요? 네.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나요? 어떤 식으로 푼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뭐 친구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진욱이 구슬에서 진욱이 구슬에서 그렇죠. 열수왕의 수왕재성님 전에 분부 잘 받아서 극락왕생 하시라고 10등 분부 받고 악한 사자 만나지 말고 선한 사자 인도 받아서 저승세계로 잘 가라고 하는 그 진욱이 구시 있고요. 그러면서 상무사를 걷어내는 거죠. 그렇지 않고서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힘들게 몸이 누운 자리가 되게 생겼으니 상무사리라도 사자나 넋과를 잘 건드렸 잘 걷어서 몸수라도 돋아 올리는 거 그런 방법이 있고요.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영상 끝나고 나서 문의하실 것 같으면 문의하셔도 되고요. 네. 제 몸도 괜찮으시나요? 그렇죠. 지금 원인이 분명하잖아요. 어떤 의학적인 병명이 있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어떤 기운들 귀신의 살을 타고 있으니 귀신의 살을 걷어줄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만신밖에 없잖아요. 만신을 도움을 해서 그걸 걷어내고 나면 몸수일수는 괜찮을 거예요. 아주 간단합니다. 그러니까 원인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만 잘 해결하시면 돼요. 누구의 도움 없이 이만큼 읽어왔고 읽어왔 끝에 이제 뭐 조금 이제는 빛을 보려고 하는 시기 때 허망하게 비명행사를 했으니 꽃도 피워보지 못한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요. 자기가 책임져야 될 식솔도 있어 보여요. 우리 친구가. 있었어요. 네. 그 식솔도 제대로 책임도 져보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한순간에 그냥 비명행사를 한 거잖아요.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인사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 자리에 즉사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망자가 얼마나 한이 많이 지겠어요. 그 억울함을 내 버스한테 하소연을 하러 온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 가족분들과 뭐 절친이라 하니까 그 가족분들과도 친하실 거 아닙니까? 잘 의논 공론을 하셔서 이 망자는 그 한도 벗겨주고 좋은 데 가시라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네.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경조사를 많이 챙기는 나라였죠. 그러다 보니까는 굳은 일에는 더 가야 되고 좋은 일에도 가고 인사를 치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운수가 불길하다 보면 그런 상운살이 따라들면서 내가 같이 겪게 돼요. 안 좋은 우환을. 그래서 이런 데 점을 보러 가게 되면 주당살이 끼어 있으니 올해는 상문을 피하세요. 문상을 가지 마세요 했을 때는 그 말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는 아까 사례자처럼 그렇게 좀 힘든 일을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? 오늘의 공수. 경서사를 챙기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나 때로는 내가 갈 자리와 안 갈 자리를 꼭 가렸으면 좋겠습니다.